재개발로 철거가 예정된 서울의 한 빈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현장을 빠져나오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손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 가림막 안쪽 주택 밀집 지역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의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철거가 예정된 2층짜리 주택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주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한 동을 모두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장을 빠져나오는 CCTV를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12층짜리 빌딩 1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심하게 나면서 건물 안에 있던 시민 2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누전이나 합선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지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적재한 배터리 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제주 서귀포시의 식품 제조 공장에서 기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쌀가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